오늘은 모세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위대한 지도자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 모세의 내면을 분석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도 할 수 있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두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세. 모세의 이름 뜻은 우리가 알듯이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이름을 바로식으로, 그러니까 애굽식으로 정하지 않고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모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이건 어떤 뜻에서 했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입양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두 부모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었고, 또 한 분의 부모님은, 한 분의 엄마는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지 않은 공주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출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축복받지 않는 태어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면 바로, 옛날에 우리도 어른들 보면은 장애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러면은 그냥 입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아이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아픔을 가지고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모세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겼어요.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 아이들도 울음소리가 크지만 남자 아이들은 울음소리가 크고 울음차잖아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키웠으면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100일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많이 크고 눈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초기 그 대상 관계에서 이 생모의 영향을 모세는 받고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모 요게벳은 모세를 임신했을 초기부터 모세의 유모가 되어 모세를 기른 그 엄마입니다. 추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아이였을 때, 키웠을 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살 정도까지는 젖을 먹였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면 3살 정도면 말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를 알아들을 즈음에, 모세는 이미 이름에서부터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유모, 내 이름은 왜 물에서 건진 아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왕자는 왕자지만 자신의 신분은 주어온 아이라는, 입양아라는 그러한 신분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모세는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제 가면 입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선택하게 될 때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적을 갖고 시민권을 갖길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모세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여 나의 강물을 내렸고 시녀들은 나의 강가를 건들때 그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데려다가 열고 그 아들을 보니 아기가 어울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보다 그의 우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저전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어쨌든 슬픈 것 같지만 그리고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받고 키웠어요. 싹을 받고.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무리 모세의 엄마가 이런 걸 연구했다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을 나오고 또 바로 모세를 발견을 하고 모세를 볼 때 사랑스럽고 이쁘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바로의 공주니까 누가 저렇게 아이를 죽이지 않고 저렇게 물에다 띄웠어 당장 가서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담아 감동해서 그 아이를 건져다가 또 키우게 하는데 아무래도 히브리 사람이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택할 때 모세의 누나가 또 그 사이를 놓칠세라 숨어있다가 바로 소개를 하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고 등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3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선택한 모세.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신앙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강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신앙받기를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보고 도와오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꼭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웃부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신앙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민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는 순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물질적인 풍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문제가 항상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곳으로 가면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사람으로 볼 때에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으로 갈 때에는 고난스럽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포기하고 좋지 않은 것을 택해야 할 때가 너무나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딱 한 길만 주면 좋겠는데 꼭 두 갈래 길이 의미하듯이 이쪽을 택할, 오른쪽을 택할 건가 왼쪽을 택할 건가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 누가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친구의 탈이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롯도 보았고 야곱도 보았고 그들을 볼 때 어땠어요? 완전히 더 큰 문제 앞에서 대책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는 얼마나 다른 길을 결정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 성경에는 쳐 죽였다고 나오는데 아마 손으로 쳐서 이렇게 쉽게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기구를 사용했지 않을까. 왕실에서 그리고 쳐 죽여서 땅에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으면 이러한 일을 했을까. 그 애굽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애굽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러니까 왕자로 살았지만 왕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자로 살았지만 첫자 같은 그러한 왕자였던 거예요.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미리암 아론의 뒤를 이어서 태어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출세 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3개월간 모세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잡히면 자기를 또 죽잖아요. 모세는 3개월이 지나 메기도 되기 전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지는 공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엄마와 눈을 맞추고 언어를 배워야 할 시기에 분리를 경험하게 되어 분리불안이 생겼을 것입니다. 다시 유모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을 즈음 다시 저질되고 친모와 헤어지며 분리불안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호렙산의 모세를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버거워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